소개팅에서 이걸 한번 했거든요. 이게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럴 때 원래 제가 사랑해 나 매일 듣던 말 이랬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. 역시 대세를 따라야 되는 것 같아. 그게 대세를 따는 게 아니라 너가 해서 웃긴 거야. 죄송해요. 저 우는 거 아니에요. 아, 땀이 상당하시네요. 나이 끓는 피를 담기엔 이 공간이 너무 좁아. 제 손발이 좀 죄송합니다. 아, 제 손발이 왜 부끄러운 건 여러분들 몫이죠? 예, 저도 꼈어요. 아, 상당했어요. 진짜 웃음이 나가지고 아, 뭐 말할 때 삑사리나요? 이 옷과 안경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. 저는 일부러 아니, 사연까지 있어요. 네, 아, 말씀해 보세요. 제가 라식 수술을 2년 전에 했거든요. 아, 무슨 수술 부작용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식 수술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, 그럼 이제 제가 안경 끼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가? 이렇게 이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. 한두 분. 어, 그러실 수 있어요. 많은 분들은 이제 너 시력 좋아지니까 좋을 거야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꼭 이렇게 안경이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경이랑 또 이제 재작년 패션 코디였죠. 스트라이프 티. 이거 상당히 급하게 공수해 왔어요. 예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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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기타리스트 임민기입니다. 네. 기타 들고 있을 때 좀 멋있어서 기타 네. 들고 그때 다시 인사를 예. 네. 휴지 줄 때 사실 소개하는 게 아니었는데. 또 네. 민기가 또 자기의 각이 있어요. 이렇게 기타 들었을 때 살짝 이렇게 45도 아래를 쳐다봤을 때 그때 각이 좀 멋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소개하면 그 자세로 있더라고요. 이따 다시 그거 알지? 오케이. 아, 괜찮아요? 아, 그럼요. 땀 나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. 되게. 아니, 땀이 아니라 땀과 함께 혼이 나가는 거예요. 아, 랩을 제가 잘 못하는데. 어, 완전. 혹시나 이렇게.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. 귀청 테러한 거 아닌가 싶어요. 아, 아니에요. 사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어요. 아니, 네, 즐겁고. 요즘에 휘성 오라버니의 아, 콘서트를 또 네, 코러스로 코러스. 하면서. 네. 작년에 휘성... 취직했죠. 네, 새로운 직장을. 네, 백수였는데. 작년에 취직을 했습니다. 그럼 휘성이 형님이 혹시 사랑 맛있다 이 노래를 하시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시나요? 그 휘성 에일리 콘서트 때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큰 무대인데 이렇게 에일리 누나는 일로 가고 휘성 형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구나. 근데 만났어? 둘은 그렇지 만나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컨셉인데 둘은 항상 행복한데 각 가수의 매니저분들 및 경원들은 그렇지 강친. 네, 혹시나 뭐 이렇게 할까봐 만지거나 이렇게 너무 예뻐해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이제 그때만 보면 저는 이제 코러스에서 보면은 항상 그 매니저 형 보면서 그러면서 또 좀 공남 음료할 때 써먹어야지. 응? 아니 랩을 잘 못하는데 이거 코러스 연습하다가 랩을 터득하게 됐어요. 외우게 됐어요. 외워지더라고요. 그죠. 네, 계속 들으니까. 계속 듣다 보니까. 어, 잘 들었어요. 에이, 아주 흥나고. 네. 우리 콘서트에서 흥나는 게 몇 개 없어요. 도전하기도 참 애매하고 힘들고 몸도 안 되고 네. 야, 그래 차라리 이거 뛰어다니니까 낫다. 그쵸? 저 때문에 여기 평균 기온이 한 3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. 어, 많이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, 저도 뒤에서 반짝반짝 뛰느라고. 예, 죄송한데 혹시 팀장님 여기 뭐 에어컨이나 조금만 예. 틀어주실 수 있나요? 예. 예. 이러다간 8시 되면 다 집에 가시겠어요. 네 그러니까. 네. 아직 공연 시작도 안 했는데. 아 많아 아직. 이만큼 남았어요 노래가 아직 이만큼 했고. 또 그렇게 비유를. 네, 그래서.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? 아, 되게 웃기다. 어우 재밌어요. 어쨌든 사랑은 맛있다와 스페셜로 연달아서 들려드렸습니다. 네. 나도 저희가 히든 시고 나오고 나서부터 이 스페셜 러브라는 곡을 좀 특별한 곡이 정말 스페셜하게 됐어요. 이 곡을 부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. 아, 그러면은 진우가 거미언니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제가 희성 오빠 노래를 한번 불러본 거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저지르게 됐어요. 네, 준비했어요. 네. 여기 제가 알기로는 뭐 거미님의 개인 팬분도 계실 거고 희성님의 아, 개인 팬분도 계실 거고 아이고 색다른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어머, 어머 우리 오빠 노래를 이 여자가 부르네. 아, 이거는 나이가 좀...
좀 의심되는데요. 네, 뭐 이렇게 오빠지 뭐 다 자기 뮤즈는 다 자기 오빠예요 여자분들 그렇죠? 나이가 어디 있어요? 네, 그렇죠? 왜? 연기가 되게 불꽃 연기. 불꽃 연기 시전하시네. 아 웃기다. 자, 그래서요 저는 이 노래를 하게 됐는데 사람 그 몹쓸병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. 짧게 해봤는데 이 곡이 진호 씨 말로는 정말 어려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신경을 안 쓰고 어 그거 있잖아 휘성 오빠 노래 내가 이상해요 그 이상한 거 부를래 그랬더니 이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. 저도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제가 이상해지는 곡 연습실 때마다 제 사랑도 못 쓸 병 너무 좋아해서 맨날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. 그래 너 이상해 그러니까 너 정말 이상하다 야 하면서 나 따라해 결국엔 자기가 부르네요 결국. 그러니까요 네.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한번 불러볼까요? 이은아 버전으로